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말 하셨습니다. 굉장히 밝죠? 오, 앞쪽에서 보니까 엄청 밝네, 그쵸? 이제 방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게 좀 대박이에요. 여기 3단계 나왔었거든요. 하나, 둘, 셋. 오, 밝죠?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 이쪽은 당연히 알 거예요. 자, 오른쪽 이쪽 굉장히 타각이 잘 되죠? 오, 서버인 배우 중에 독립전원이기 때문에 서버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갈게요. 서버가 징거리면 소리가 나는 거는 힘이 좋기 때문에, 이거 살짝 댈게요. 힘 되게 좋아요, 힘이. 오, 어느 느낌인지 알겠죠? 천천히. 허허. 야오, 힘 좋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FPV. 짜잔. 자, 이거 보시면은 5,000, 6,000원에서 FPV. 그쵸? 이거 다 돌리면 같이 돌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이렇게. 화질도 괜찮죠? 이렇게 하는 제품인데,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닭장으로 보내 넣어보시에요. 닭장 넣어보. 이거를 예전에 제가 세종시에 그 관로 넣어보시라고 해서 땅깨를 납품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닭장이에요, 닭장. 그래서 닭장 넣어보시 뭐냐면요. 닭장에서 닭의 양육 상태라든가 이제 생태를 알 수 있게끔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작동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올리도록 하고요. 제가 잠깐 기본적인 설명만 해드렸고요.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수용미, 위아래만 되지만 얘는 전체적으로 물렁물렁해요. 보시면 수용이 밀죠. 수용이 밀죠. 보시면 수용이 밀입니다. 이게 보면은 작동을 독립전원 같이, 원래 독립 서스펜션처럼 얘가 앞으로 갈 때는, 뒤로 갈 때는, 이거 움직이, 썩 움직여 보이세요? 썩어? 이거 움직입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위아래로 움직이기도 하고, 이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쵸? 무게 있는 데가 이렇게 탈라요. 와우. 자. 요거 만드냐고 요즘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납품해가지고요. 닭장 로봇. 예, 닭장 로봇에 납품하려고 생각했으니까요. 닭장 로봇 말고도요. 이게 만약에 외양간. 예, 소가 있으면 외양간에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탐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인데 기본입니다. 자, 모든 게 다 RC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이고요. 요거 만약에, 관심 있거나 또 원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니까 이런 팔도 달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조종 뭐냐 그 고걸 움직여가지고 고걸하고 같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트래킹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따라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실 앞에서는 이렇게 드론이라든가 이제 FPV 이렇게 여러 가지 작동 제품도 판매하는 회사고, 앞으로 점점점 이렇게 과학적이고 로보틱스적인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주세요. 오케이. 네네네네네. 오케이. 짜잔.